네, 오늘 오전 제주시 무수천 교차로에서 구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이 사고로 모두 12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도로 위 차량들이 심하게 찌그러진 채 엉켜 있습니다. 에어백이 모두 터진 SUV 차량이 또 다른 차량 위에 올라가 있고 바로 앞 차량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손됐습니다. 뒤에 있던 또 다른 SUV 차량은 유리창이 모두 깨진 채 전도됐습니다. 오늘 오전 11시 47분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무수천 사거리에서 구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서귀포에서 제주시 방면 평화로를 달려오던 트럭이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8대를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연쇄추돌을 일으킨 겁니다. 이 사고로 모두 1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부상자 가운데는 3살 아이와 5살 어린이를 비롯한 아동 4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여기 신호대기였는데 저 차가 밀어붙더라고요. 집게차가 저기서부터 밀고 들어왔죠. 엉켜갖고 차들이 수석대 엉켜갖고 밀고 왔어요. 저기 올 때부터 브레이크 연기나고 좀 이상했다고 얘기하던데. 경찰은 트럭 브레이크 파열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한편 이 사고로 무수천 사거리 인근 평화로 일대가 막히면서 3시간 넘게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.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.